그래 착하지. 볼트의 괴물이 되지 않도록 막으려 했어. 사이코패스 두 마리의 놀잇감으로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지. 판도라로 돌아간다. 볼트 헌터, 테니스를 구해줘. 칼립소 쌍둥이가 카니보라라고 했어. 데빌스 레이저의 옛 크림슨 레이더 전초기지에 가서 본을 만나. 놈들을 관찰하고 있었으니 어떤 상황인지 알 거야. 할 수 있어, 볼트 헌터. 넌 집승만 극강하잖아. 가서 광자의 씨를 구해. 그럴 것도 없지. 삶은 상인과 비슷한 면이 있지. 가진 게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더 많은 물건을 소지해야 한다고? SU를 구매해. 그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아이템을 소지할 수 있어. 그냥 우는 간에 말이야. 아, 맞 거야.
피만 튀기면 아주 환상적으로 보이겠군. 넌 지금 롤랜드의 안식처라는 전초 기지로 가고 있어. 보디 거기 있을 거야. 난 아직은 살아있어. 아무래도 이리디언 교수는 볼트 열쇠와 같은 운명인 것 같군. 모두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잖아. 유치한 농담은 여기까지만 할게. 아무래도 관중의 즐거움을 위해 고문당하다 죽을 것 같으니 날 좀 구해줘. 소매 안에 비장의 무기가 있긴 하지만 괜히 사용했다가 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잊힐 것이다. 아이, 거기! 죽을 준비는 잘하고 왔나? 어디서 난 거야?
있을 레이저로 가는 길이지만 돌파하기가 쉽진 않을 거야. 처치한 이후로 칼립소 쌍둥이는 새로운 떠벌이를 모집하고 있어. 모집 과정을 방해하는 건 어떨까? 하지만 먼저 널 오디션에 넣어야겠어. 가서 참가 요건을 찾아봐. 오디션에 참가하면 마우스피스가 되려는 놈들의 씨를 말릴 수 있어. 와이, 돌아왔네? 이게 재회라는 건가? 저번에는 파이오크를 작살냈었지. 마치 차로 스케그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귀엽나? 아, 좋은 추억이었어. 그리고 너희의 파란 머리 쌓이는 친구도 내 손에 죽었지. 이름이 뭐였더라? 마사? 맵? 어차피 저주상 사람이니 상관없겠다. 게다가 이제는 너희의 과학자 친구까지 납치했으니 너희도 인정하겠지? 너희를 약탈하는 건 우리가 전문이라고. 그래, 크림슨 레이더를 걸레로 만들어버렸지. 조만간 신이 되면 또 보자고, 멍청이들아. 그건 언제 먹은 거야?
다시 보니 반갑구나. 내 새로운 클랜 가슴 해방 전선에 온 걸 환영해. 농담이야. 크림슬레이더 만세. 나 본인데 기억해? 네 최출은 언제나 독하구나. 내 밴딧 형제. 어쨌든 네가 와줘서 정말 기뻐. 트로이 칼립소가 우리 포탑을 빼앗은 이후로 여길 방어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거든. 내가 좋아하는 포탑이었는데. 오 맞아, 임무 좋아. 릴리스는 네가 테니스를 구하러 왔다고 했어. 카니보라의 테니스가 있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해. 카니보라는 누구야? 어떻게 죽이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페인과 테라라는 놈들이 주관하는 거대한 축제야. 살인 장면을 스트리밍하지. 스플린터랜드로 이동해. 칼립소 쌍둥이의 스트리밍 방송 중에는 카니보라가 가장 인기가 높아. 페인과 테라는 칼립소의 이름하에 살해 요청을 논스톱으로 접수받아 조회수도 엄청 높지. 널 카니보라로 안내해줄 순 있지만 안에 들어갈 순 없어. 볼턴터,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린 누구도 더 일어선 안 돼. 테니스가 안전하게 돌아오기 전까진 눈도 붙이지 않을 거야. 곧 내게 다가올 학살로 광신도들이 열광하고 있어. 이리듐을 한아름 가져와서는 온종일 내 이름만 불러대고 있지. 내가 이 멍청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높을 줄은 몰랐어. 역시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니까. 스플린터랜드에 도착했군. 좋아, 카니보라가 여전히 진행 중일 거야. 축제는 판도라를 순회하는 시기고 관람석을 채울 미친놈들만 있으면 바로 준비가 이루어지거든. 한동안 거기 있었으니 희생자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야. 보면 바로 알 거야. 상자! 대출하는 팀이 좋겠어.
어쩔 수 없겠어. 분석기에 연결된 동물원 같아. 그래 맞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타적인 축제라는 거야. 가장 헌신적인 추종자만 입장이 가능하지. 너도 차를 공물로 바쳐야 할 거야. 드라이드를 바쳐라. 선택하는 자만 입장할 수 있다. 제대로 튜닝해야겠어. 야, 맞다. 장물아비 빅도니가 도박해서 황금 자동차를 땄다고 들었어. 가서 황금 자동차를 훔쳐. 이런 무단에 들어갔어? 전에 녀석을 한번 포섬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었지.
그리웠다 나아가. 하이팔륜 헬프데스크에서 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
잡기를 해! 내가 갖는 편이 좋겠어. 정말 눈이 부신 차로군. 저걸 타고 축제 입구로 가. 모두들 살인 서커스를 만끽하라고. 작전은 어떻게 되어가? 전기 톱날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닿는 순간 사람 피를 에어로졸로 만들려면 몇 RPM이나 필요할까?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줄게.